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7과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를 배웁니다. 먼저 1강에서는 AV 으세요하고 AV 지 마세요를 배웁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V 고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하고 듣기를 배웁니다. 그럼 본문을 듣겠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두부찌개가 어땠어요? 많이 매웠어요. 그럼 다음에는 먹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괜찮았어요? 네, 저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대화를 이해했어요? 자, 그럼 AV 으세요를 배우겠습니다. 자, 지영 씨하고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지영 씨가 아주머니,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아주머니가 네,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에 있는 세요를 배웁니다. 자, 여기 책하고 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동합니다. 자, 책을 봐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책을 봤어요? 꽃을 봤어요? 꽃을 봤어요? 안 돼요. 지금 책을 봤어요? 맞아요. 왜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책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봤어요. 책을 보세요. 여러분은 책을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꽃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자, 여러분, 한국어 책을 봤어요? 안 돼요. 지금은 꽃을 보세요. 그래서 꽃을 봐요. 왜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꽃을 봐요. 자, 선생님이 말해요. 여러분이 행동해요. 이것이 으세요예요. 자, 먼저 여러분, 가가 말해요. 아,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집에 가세요. 그리고 쉬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집에 가세요 했어요. 그럼 가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집에 가요. 왜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세요. 그래서 가는 집에 가요. 그리고 쉬세요. 아, 너 집에서 꼭 쉬세요. 자, 가는 집에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쉬어요. 왜요? 선생님이 쉬세요 말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가는 행동해요. 자, 우리 으세요 연습해 봐요. 자, 으세요를 어떻게 사용해요? 자, 앉다, 입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으세요를 써요. 어떻게? 앉다, 받침이 있어요. 으세요. 그래서 앉으세요. 자, 이번에 가다, 쉬다. 어떻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새우죠. 자, 가다. 받침이 없어요. 플러스. 자, 새우. 그래서 가, 새우. 자, 그 다음. 아, 또 만들다 놀다가 있어요. 여러분, 만들다 놀다 우리 을 거예요 배웠어요. 그때 만들다 놀다 배웠어요. 어떻게? 받침이 리을이에요. 받침. 받침이 리을이에요. 어떻게 해요? 새우. 자, 연습해 볼게요. 자, 만들다. 짠,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으세요. 하지만 받침 리을하고 으가 만났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가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드세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듣다, 걷다, 묻다. 여러분, 듣다, 걷다, 묻다는 노란색이에요. 그쵸?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자, 우리 을 거예요 할 때 배웠어요. 닫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으세요. 닫으세요. 하지만 듣다, 걷다, 묻다는 중요해요. 달라요. 받침이 디귿이에요. 으세요. 자, 듣다에 받침이 있어요? 으세요? 어? 디귿 받침하고 으가 맞나요? 어떻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들, 으, 세요가 돼요. 이 리을은 어떻게? 디귿이 리을이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럼 있다는 어떻게 할까요? 있다. 어? 받침이 있어요? 있으세요. 하지만 있다, 있으세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계세요가 맞아요, 여러분. 자, 먹다. 먹다는 먹으세요. 하지만 먹다도 먹으세요가 안 돼요. 먹으세요가 아니에요. 드세요가 맞아요. 자, 이번에 마시다. 마시다는 마시, 받침이 없어요. 세요. 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다 안 돼요. 마시다는 드세요예요. 먹다와 마시다는 드세요 같아요. 자, 그리고 자다. 자다는 받침이 없어요. 자세요. 하지만 자세요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무세요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네 단어를 꼭 외우세요. 중요해요. 계세요, 드세요, 주무세요. 그래서 있다, 먹다, 마시다, 자다는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열다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으세요. 하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쵸? 리을과 으가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세요. 가 맞아요. 자, 오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오세요. 쉬워요. 그쵸? 자, 자다. 아, 아주 쉬워요. 자세요. 자,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외워요 했어요, 여러분. 외우세요. 어떻게? 주무세요. 맞아요?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시다. 어? 마시다도 맞아요. 특별하죠. 마시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세요. 그 다음 공부하다가 있어요. 공부하다 어떻게 해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17과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열다, 오다, 자다, 마시다, 공부하다 이 단어를 몰라요? 아,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알았죠?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행동하세요. 알았죠?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행동하세요. 자, 노래를 부르세요. 자, 선생님 들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다 보여요. 노래 부르세요. 이제 노래 부르세요. 자, 그 다음 불을 끄세요. 여러분 지금 방에 있어요? 불 끄세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책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책하고 같이 공부해요? 그럼 책을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해요. 책을 보세요. 여러분은 책을 봐요. 자, 마지막 이거 이해했어요. 그럼 똑똑한 학생이에요. 자, 벽에 뽀뽀하세요. 벽 옆에 뽀뽀하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행동해요. 이해했어요? 자,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말해요. 아, 어디에 앉아요? 저기 앉다. 여러분, 말하세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저기에 앉으세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앉으세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말해요.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자, 학교 앞 타다. 여러분이 말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학교 앞에서 타세요. 타세요, 타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말해요. 아, 머리가 아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약 먹다. 약을 먹으세요. 땡. 틀렸어요. 먹으세요. 안 돼요. 어떻게? 약을 드세요. 자, 그 다음. 아, 이 사람 지금 땀이 나요. 조금 더워요. 창문 열다.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으세요. 안 돼요. 받침이 리을.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여세요. 자, 그 다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사라씨, 그 다음 팅팅은 여러분이에요. 자, 사라씨가 말해요. 아,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먼저 집에 가세요. 또, 아, 여기에서 좀 쉬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2번 사라
팅팅,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아, 방이 너무 더러워요. 쓰레기통 같아요.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청소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소를 하세요. 너 빨리 해.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라가 말해요. 아, 주말에 너무 심심해요. 여러분은 사라 씨 친구예요. 팅팅. 맞아요? 여러분 친구예요. 어떻게 말해요? 집에서 쉬세요? 아, 친구예요. 어떻게 말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또, 그럼 책을 읽으세요. 맞아요? 자, 4번. 사라 씨가 말해요. 아, 한국어 단어를 몰라요.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사라 씨한테 어떻게 말해요? 자,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또 사전을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팅팅씨예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그럼 사라 씨는 행동할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잘 배웠어요. 자, 그럼 다음 문법을 배워볼게요. 네, 여러분 AV 으세요. 잘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지금은 AV 지 마세요를 배워요. 선생님이 아내하고 같이 영화관에 갈 거예요. 선생님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봤어요. 자, 여러분 타이타닉 다 알아요? 타이타닉? 이렇게 배에서 디카프리오를 이렇게 안고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여자를 안고 있는 이 영화 봤어요? 자, 그럼 자, 선생님이 아내하고 같이 이 영화를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이 영화 재미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저 재미없어요. 선생님도 보세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아, 선생님, 이 영화 재미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 영화는 보지 마세요. 왜?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지 마세요는 무엇의 반대예요? 맞아요. 으세요의 반대예요. 자, 대화를 봐요. 지영 씨가 말해요. 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비밀은 나하고 너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비밀이에요. 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 돼요. 그렇죠? 비밀이에요? 쉿,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해요.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쉿. 그래서 수지 씨가 네, 알겠어요. 대답했어요. 자, 그럼 봐요. 자, 키가 크다 반대. 키가 작다. 먹다 반대. 여러분 먹다 반대 뭐예요? 아니죠. 뭐예요? 안 먹다죠. 안 먹어요. 자, 그다음 선생님이다. 선생님 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N, E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먹고 싶다. 여러분 고 싶다 배웠어요. 맞아요?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반대, 먹고 싶어 하다? 아니에요. 먹고 싶어 하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뭐예요? 먹고 싶지 않다. 우리 지 않다를 넣었어요. 그럼 가세요. 으세요. 이 가세요의 반대 뭐예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으세요, AV 으세요 배웠어요? 반대, 지금은 지 마세요를 배웠어요. 자, AV 지 마세요는 먹다, 먹지 마세요. 가다, 가지 마세요. 듣다, 듣지 마세요. 놀다, 놀지 마세요.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디귿 받침, 리을 받침 다 지 마세요 써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봐요. 알았죠? 자, 우리 연습해요. 이때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찍. 어디에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뮤지컬? 뮤지컬 알아요? 뮤지컬을 봐요. 그때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옆에 사람이 휴대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휴대폰을 끄세요. 휴대폰을 켜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사진을 찍다예요. 자,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해요? 미술관? 그리고 가끔 박물관에 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럼 아저씨가 와요.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찍지 마세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아, 박물관이네요. 박물관 안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서도 사진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박물관에서 보통 사진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말해요. 찍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를 슉 버리다예요. 버리다. 이 행동 버리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 여기 어디예요? 공원이네요.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 반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선생님 반 학생들이 말해요. 한국에 뭐가 없어요? 길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슉.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슉.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집에 가지고 가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아저씨,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선생님도 이 말,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이 배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그때
그때 같이 길을 가요.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요. 선생님이 말해요. 아저씨,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수업 시간이에요. 자, 수업 시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휴대폰을 봐요? 안 돼요. 공부하세요. 자,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햄버거예요? 케이크? 햄버거를 먹어요. 선생님 어떻게 말해요? 맛있게 드세요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아, 이 학생. 선생님이 이 학생 화가 나요. 자,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요. 어떻게 말해요? 수업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말해요.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요. 맞아요? 자, 이번에 영화관이에요. 여러분도 영화관에 가요. 아, 화가 나요. 기분이 나빠요. 그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예요? 자, 보세요. 영화를 봐요. 그런데 전화를 해요. 여러분 앞 사람이 전화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영화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요. 어떻게 말해요? 저기요. 지금 영화를 봐요. 전화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 영화관이에요. 아, 여러분은 여자친구도 없어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남자친구하고 같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맞아요. 지금 벌써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영화를 해요. 영화를 보세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영화를 봐요. 그런데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남자 계속 따라해요. 아, 여러분 진짜 화가 나요. 어떻게 말해요?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지금 영화 해요. 아, 노래 부르지 마세요. 저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강에서 AV 으세요 하고 AV 지 마세요를 배웠어요.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만나요.네, 2강에서는 여러분 V고를 배웁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본문에서 팅팅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합니다. 팅팅 씨가 말합니다. 지영 씨는 괜찮았어요? 지영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자, 여기에 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고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 한국 배우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그 배우를 왜 좋아해요, 여러분?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또! 아, 키가 커요. 맞아요. 키큰 남자를 좋아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키가 커요. 그리고 또! 아, 얼굴이 작아요?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도 얼굴이 작아요. 맞아요? 얼굴이 작아요. 자, 이 남자. 키가 커요? 그러면 키가 크다? 얼굴이 작아요? 멋있어요? 뭐 이렇게. 이 남자예요? 이 남자 좋아요? 아,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알겠어요, 이제. 자, 그럼 멋있어요, 키가 커요, 얼굴이 작아요.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자, 멋있다, 멋있고, 키가 크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아요. 멋있다, 그리고 키가 크다, 그리고 얼굴이 작아요. 자, 이 고를 배웁니다. 자, 이번에 그럼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아빠는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 아빠 곰은 뚱뚱해. 이거 알아서 여러분 뚱뚱하다. 안 돼요. 아빠는 날씬해요. 알았어요? 자, 아버지는 날씬해요.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선생님 아내가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씬해요.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이 문장을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날씬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키가 작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씬하고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고는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볼게요. 그 배우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작아요. 자, 키가 크고 얼굴이 작아요. 그럼 이거는 키가 크다에서 다가 없고 그리고에 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얼굴이 작아요. 자, 아버지는 날씬하고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이것도 날씬하다에 다가 없어져요. 그리고에 고가 들어가요. 날씬하고. 가끔 이렇게 써요, 여러분. 날씬해요. 그래서 날씬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다에서 시작해요. 크다, 다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럼 V가 어떻게 돼요? V 고가 돼요. 자, 먹다는 먹고, 가다는 가고,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하지만 다 고예요. 같아요. 자, 그런데 가끔 나운도 써요. 자, 나운은 N, E, 고 이렇게 써요. 학생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학생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학생 E, 고예요. 자, 여기 친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가 없어요. 친구, 고. 자, 우리 과거 여러분 과거 배웠어요. 우리 아던 엿을 쓸게요. V 아던 엿. 자, 여기서는 아던 엿, 고. 그래서 먹었다. 그럼 먹었고. 갔다. 어떻게 해요? 갔고. 아던 엿을 알아요? 그럼 고 있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엔 엿. 엔이 엇. 우리 아까 엔 이다 배웠어요. 그래서 엔 이고 엔 고. 자, 여기 과거 있어요. 그쵸? 자, 엔 엿고 엔 이었고. 자, 학생. 학생
어떻게 할까요? 학생, 받침이 있어요? 이었고. 친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친구, 였고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생들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 동생 있어요? 여러분 동생은 몇 살이에요? 자, 먼저 남동생은 19살이에요. 그리고 여동생은 17살이에요. 자, 이에요 하고 그리고가 만났어요. 어떻게? 이고. 왜 이에요? 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책도 조금 얻고, 그래서 읽었고, 게임도 했고, 친구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자, 여기에 아던 여코가 들어가요. 자,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V고는 앞에 A와 B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가 있죠. 그래서 A, 고, B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자, 보기를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에 방, 크다, 깨끗하다. 자, 방이 크고 깨끗해요. 자, 방이 크다, 깨끗하다. 여기에 지금 그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방이 크다, 그리고 깨끗하다. 방이 크고 깨끗해요. 자, 1번. 한국어가 쉽다. 재미있다. 여러분, 재미있다. 뭐가 재미있어요? 맞아요. 한국어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어가 쉽고, 그리고, 그쵸? 쉽고, 재미있어요. 그 다음, 그 모델. 예쁘다, 날씬하다.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예뻐요. 그리고 날씬해요. 두 문장을 같이 하나로 만들어요. 그 모델이 예쁘고 날씬해요. 자, 그 다음 이것 연필, 저것 볼펜. 자, 이것은 연필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볼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고가 필요하죠. 자, 이 문장을 한 개로 만들어요. 이것은 연필이고 저것은 볼펜이에요. 자, 여기에 왜 이가 있어요? 맞아요. 연필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필이고 저것은 볼펜이에요. 자, 아버지 의사, 그리고 어머니 간호사.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는 3번하고 비슷해요. 쉬워요. 자,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간호사예요. 자, 의사고. 여기는 왜 고?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간호사예요. 자, 다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가요. 여러분, 방학에 무엇을 했어요? 여행을 했어요. 또 끝. 자, 여행을 했어요. 한 개 말했어요. 문장 하나 말했어요. 아, 그럼 이 고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고를 못 써요. 자, 고는 두 개, 세 개 필요해요.
자, 그러면 또뭐 했어요? 아, 책을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여행도 했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책도 읽었어요. 자, 여행도 했고죠. 자, 여기 왜 했고? 했어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했고가 들어가요. 자, 그 식당 음식이 어때요? 여러분, 그 식당 음식이 어때요? 싸요. 또, 아, 맛있어요. 또 있어요? 좀 달아요. 자, 싸다, 그리고 맛있다? 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싸요, 그리고 맛있어요. 이거하고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동생들은 뭘 해요? 여러분 동생 있어요? 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럼 뭐 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끝이에요. 하지만 동생들은 뭐예요? 아, 동생이 두 명, 세 명 있어요? 자, 남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여동생은 유치원에 다녀요. 여러분 이 다니다 알죠?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다니다. 아, 학교에 다니다. 그럼 남동생은 맞아요. 학생이에요. 그렇죠? 학교에 다니고 여동생은 유치원에 다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은 생일에 보통 뭐예요? 여러분 생일에 뭐예요? 아, 맞아요. 선물도 주다. 선물 받다. 또 케이크도 먹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같이 써요. 어떻게?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같이 먹어요. 자, 이 문장은 선물도 줘요. 그리고 그리고 케이크도 같이 먹어요. 어? 그래서 줘요. 그리고 선물도 줘고 케이크도 같이 먹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줘요에서 찍찍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주다에서 시작해요. 주다에서 고가 돼서 뭐예요? 주고. 이게 맞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은 1강에서 AV 지 마세요 하고 V 고를 배웠어요. 자,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 같이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AV 지 마세고 선생님 이거 고 돼요 안 돼요? 이 전에 선생님이 줘요 줘고 안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그럼 마세요, 마세요는 어떻게? 아,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자, AV 지 마세요는 AV 지 말다예요. 어? AV 지 말다? 왜 AV 지 마세요 배웠어요? 자, AV 지 말다에서 이거 하세요, 하세요, 으세요 배웠죠? 자, 받침이 있어요, 으세요. 그러면 다가 없어요? 으와 리을 받침이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AVG 마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AVG 말다
선생님 다시 쓸게요. AVG 말다 플러스 V 고가 돼요. 그럼 어떻게? 찍 AVG 말 고. 그래서 AVG 말 고가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여기에서 담배 알아요? 자, 담배를 피우지 말고 저기에서 피우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아, 아저씨 여기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에서 피우세요. 자, 이 문장을 같이 아저씨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저기에서 피우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부이고. 그래서 이 마세요가 지 말다 다에서 다가 없어지고 지 말고가 됐어요. 자, 대화예요. 여러분, 아, 너무 심심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아, 너무 심심해요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야, 너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가가 말해요. 여러분 친구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질문 많이 해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자, 나가 대답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음료수, 뭐 콜라, 사이다 있죠. 음료수를 마시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아니죠. 드세요죠. 마시세요 안 돼요. 물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집 안 돼. 운동해. 음료수 안 돼.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 마세요. 지 말고. 그 다음에 으세요를 같이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지 말고 세요. 자, 드라마만 봐요? 안 봐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한국어 책도 보세요. 이거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 재미있어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재미있어요. 자, 선생님은 야,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한국어 잘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미국 드라마 많이 봐요. 하지만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도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한국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요. 한국 드라마만 보지 말고 한국어 책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죠.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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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와, 나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아니에요. 쓰기만 하지 말고 말하기 하고 듣기도 하세요. 말하기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말해요. 여러분도 대답하세요. 듣기. 선생님 이야기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 1강에서 AV 으세요. 그리고 AV 지 마세요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V 고를 배웠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야기를 만들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식당에 갔어요. 자, 이거는 떡볶이예요. 여러분 떡볶이 먹었어요? 떡볶이 선생님은 맛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학생들, 외국 학생들은 여러분 같은 외국 학생들은 아, 매워요. 이상해요. 말해요.
하지만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그 다음 김밥, 떡라면. 이건 여러분 라면 알죠? 라면 안에 떡이 있어요. 떡. 자, 그 다음 튀김, 순대가 있어요. 자, 식당에 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문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저거 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배웠어요. 어떻게 말해요? 자, 선생님이 대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손님이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자, 먼저 어떻게 말해요? 뭘 먹고 싶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해요? 맞아요. 친구한테 말해요. 아주머니한테 뭘 먹고 싶어요? 아니에요. 친구한테, 야, 너 뭘 먹고 싶어요? 자, 친구는, 저는 떡라면을 먹고 싶어요. 우리 고싶다. 우리 전 과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겠죠. 저기요, 여기 떡라면 하나 하고 김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김밥에 오이는 넣지 마세요. 여러분 오이 알아요? 오이. 아, 이 사람은 오이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이는 넣지 마세요. 자, 점원이 말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으세요와 지 마세요. 그리고 V고를 배웠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요. 주문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 무엇을 공부했어요? 맞아요. AV 으세요. 그리고 지 마세요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2강에서는 V 고를 공부했어요. 맞아요? 자, 3강을 들어요. 그 전에 여러분 1강, 2강 공부 안 했어요? 안 돼요. 꼭 공부해요. 그 후에 보세요. 아셨죠? 자, 3강은 본문과 듣기를 공부해요. 먼저 우리 본문을 공부해요. 그 전에 본문에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단어를 같이 공부해요. 자, 먼저 맵다. 자, 맵다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음식 맛, 맛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맛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맵다? 맵다는 여러분 김치 알아요? 김치를 먹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물을 마셔요. 왜요? 김치가 매워요. 그래서 물을 마셔요. 또 한국에 와요. 선생님 반 친구들, 선생님 반 학생들이 떡볶이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먹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마셔요. 물을. 왜요? 맞아요. 떡볶이가 매워요. 자, 그럼 맵다. 또 다른 단어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좋아해요? 여러분은 초콜릿 왜 좋아해요? 초콜릿을 먹어요. 맛있어요. 왜? 맞아요. 달아요. 그래서 달다예요. 달다, 달아요. 이렇게 음식의 맛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맵다는 김치, 김치찌개, 이 음식들 먹어요? 아, 매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기다리다. 기다리다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내일 9시에 만나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8시 30분에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8시 30분에 왔어요. 어? 선생님 없어요. 집에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기다려요. 왜요? 우리 약속은? 9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을 9시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는 우리 시간, 다른 사람을 기다려요 할 때 써요. 자, 그 다음 N만 있어요. 여러분, N만. 자, 무슨 과일이에요? 사과.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죠? 무슨 과일이에요? 맞아요. 바나나. 또, 자, 이거는 맞아요. 포도예요. 자, 사과, 바나나, 포도를 선생님이 가지고 집에 갔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집에 갔어요. 선생님한테 아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 아들은 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안 먹어요. 포도 안 먹어요. 바나나, 바나나 먹어요. 매일 바나나 먹어요. 하지만 사과, 포도 안 먹어요. 바나나만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바나나만.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만 먹어요?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자, 그래서 N만 이렇게 써요. 자, 선생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옷만 입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이 옷을 입었어요. 지금도 이 옷을 입어요. 내일도 이 옷을 입어요. 이 옷만 입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본문을 들어요. 자, 지영 씨하고 누구? 팅팅 씨가 있어요. 자, 식당에 갔어요. 우리 지영 씨하고 팅팅 씨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요. 17과.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아주머니,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두부찌개가 어땠어요? 많이 매웠어요. 그럼 다음에는 먹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괜찮았어요? 네, 저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지영 씨하고 팅팅 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식당에 있어요. 자,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순두부찌개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팅팅 씨가 왜 이렇게 해요? 순두부가 너무 매웠어요. 지영 씨는 어땠어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네요.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지영 씨와 팅팅 씨의 대화를 따라해요. 아주머니,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아주머니,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두부찌개가 어땠어요? 순두부찌개가 어땠어요? 많이 매웠어요. 많이 매웠어요. 그럼 다음에는 먹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는 먹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괜찮았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괜찮았어요? 네,
저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네, 저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지 마세요 하고 지 마세요와 부의고가 만났어요. 지 않고도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단어를 바꿔요, 대화해요. 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요. 자, 지영 아주머니, 선생님이 지영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머니하고 팅팅 하세요. 자, 먼저 냉면이 있어요. 냉면, 냉면 알아요? 라면? 칼국수? 칼국수 그림을 봤어요. 하지만 라면, 칼국수는 뜨거워요. 냉면은 차가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에 와요? 그럼 꼭 드세요. 냉면 아주 맛있어요. 선생님은 아주 좋아해요. 자, 그럼 냉면이 음식이에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부터 시작해요. 아주머니, 여기 냉면 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냉면 맛없다. 맛없다, 또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자, 선생님이 지영이에요. 맞아요? 그럼 냉면이 어땠어요? 여러분은? 맛없었어요. 맛없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먹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괜찮았어요? 선생님, 지영. 네, 저는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 에릭과 아주머니. 에릭과 아주머니예요. 선생님이 아주머니, 여러분이 에릭. 자, 여러분 시작해요. 아주머니, 여기 아이스크림 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이죠? 아이스크림이 어땠어요? 선생님은 많이 달다. 우리 달다 했어요. 많이 달았어요. 그럼 다음에는 먹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에릭 씨는 괜찮았어요? 네, 저는 많이 달지 않고 맛있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연습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책을 봐요. 친구하고 같이 연습하세요. 자, 여러분, 본문 잘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맞아요, 커피숍이에요. 여러분 나라에도 커피숍이 인기가 많아요? 커피숍이 많아요? 한국에는 커피숍이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요. 커피숍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에요? 학생들은 공부도 해요. 또 맞아요. 커피숍에서 쉬어요. 또 친구들을 기다려요. 자, 여기에 이 커피숍에 준이치하고 세세 씨가 갔어요. 자, 준이치 씨와 세세 씨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여기에 메모하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자, 잘 들으세요.
뭘 마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여기 커피 하나하고 주스 하나 주세요. 주스에는 얼음을 넣지 마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커피도 맛있고 커피숍도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주 와요. 다음에 우리 여기에 또 와요. 자, 잘 들었어요. 준이치와 세실 씨가 이야기했어요. 자, 준이치 씨가 주문을 했어요. 무엇을 주문했어요? 커피하고 주스를 주문했어요. 자, 커피는 누가 마셔요? 맞아요. 세실 씨가 마셔요. 주스는 준이치 씨가 마셔요. 그런데 주스, 자, 주스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넣지 마세요. 무엇? 주스에 얼음을 넣지 마세요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얼음, 여러분 얼음 알아요? 여러분 물 알아요. 맞아요? 물을 냉장고, 자, 냉장고 여기에 넣었어요. 자, 여기는 물을 여기에 넣었어요. 그럼 맞아요. 자, 물이 아니에요. 얼음이에요.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에 이 얼음을 이렇게 넣어요. 얼음을 넣어요. 마셔요. 맞아요? 그런데 준이치 씨는 얼음이 싫어요. 그래서 자, 이게 넣다예요. 얼음을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얼음을 슉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실 씨도 이야기했어요. 먼저 커피 어때요? 커피 맛있어요. 또 커피숍은 어땠어요? 맞아요. 예뻤어요. 그래서 커피도 맛있고 커피숍도 예뻐요. 다음에 또 와요. 또 오고 싶어 해요. 맞아요? 세실 씨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쓰세요. 뭘 마실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마실, 자, 마시다, 마시다에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계획 물어봤어요. 뭘 마실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뭘 마실 거예요? 커피를 고 싶어요. 저는 커피를 마실 거예요. 마시고 싶어요. 우리 고 싶어요. 16과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먼저 여기.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 다음 여기 들어요. 쓰세요. 여러분 쓰세요. 여기 커피 하나하고 주스 하나 주세요. 주스에는 얼음을 넣지 마세요. 자,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요. 이 액션? 넣다. 그래서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그 다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쓰세요. 뭐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본문에도 있었어요.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 커피도 맛있고 커피숍도 예뻐요. 커피도, 그렇죠. 맛있다, 그리고 그래서 맛있고 커피숍도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주 와요. 준이치 씨가 자주 와요. 다음에 우리 여기에 또 와요. 세실 씨는 또 가고 싶어 해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알았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준이치, 선생님이 세실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해요. 뭘 마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커피 하나 하고 주스 하나 주세요. 주스에는 얼음을 넣지 마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커피도 맛있고 커피숍도 예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주 와요. 다음에 우리 여기에 또 와요. 여러분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요. 맞아요? 꼭 다시 연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었어요? 확인해요. 자, 문제 1번.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아요, 고르세요. 자, 1번. 남자는 준이치죠. 남자는 이 커피숍에 자주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남자는 자주 와요. 여자는? 여자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와, 여기 커피도 맛있어요. 오, 커피숍도 예뻐요. 말했어요. 여자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자주 와요. 자, 2번. 여자는 아이스커피를 마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커피 뭐예요? 얼음이 있어요. 커피에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워요. 그래서 아이스커피 말해요. 여러분도 여름에 아이스커피를 마셔요. 맞아요? 자, 하지만 여자는 아이스커피?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사람은 지금 커피숍 밖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커피숍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말했어요. 아, 커피 맛있어요. 오, 커피숍 예뻐요. 자, 지금 커피숍에 있어요. 커피숍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 커피숍은 예쁘지만 커피는 맛없어요. 자, 예쁘다. 맞아요. 하지만 커피 맛없다? 아니에요. 커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죠.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 1강에서는 AV 으세요. 그리고 AV 지 마세요. 그리고 2강에서는 V 고. 그리고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배웠어요.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아셨죠? 그럼 우리 다음 과에서 만나요.